헝그리의 TV. 게임인들의 권익 향상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게임인재단이 2016년도 주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게임인재단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. 2016년에도 이 같은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가장 먼저 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힘내라 게임인사는 최근 14회차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에 돌입했는데요. 현재 14회차 대상 후보작 탑 리스트가 공개되었으며 2월 중 최종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특히 힘내라 게임인상에 응모한 중소개발사들을 위한 사기 진작 프로젝트인 힘내라면을 새롭게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. 게임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라면 관련된 조리기 또는 뭐 컵라면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거를 통해서 힘을 내서 더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탑리스트 선정사들을 대상으로 공원이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와 봉지라면 등 이른바 힘내라면 응원 세트를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. 한편 게임인재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미래 게임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인데요. 특성화 고교 졸업생 중 학교 추천을 통해 미래 게임인들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중 다양한 형태로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게임을 만드는 사람 또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, 뭐 모든 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. 게임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임인 재단의 앞으로의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헝그리의 TV.